몹시 몰라도 좋지만 알면 쓸데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제작의 상식과 지식 첫 번째 게스트 식품영양학과 양진호입니다. 문제 드릴게요.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를 마셨다고 알려진 인물은 순종이다. OX. 순종이요? 네. 순종? 순종. 아, 그 대왕이요? 네. 제가 알기로 순종이 커피를 아주 좋아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첫 번째로 커피를 마셨다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 Nope. 땡! 정답은 고종입니다. 아, 사실 고종하고 많이 헷갈렸어. 순종이 고종이 아들 아닙니까? 에이, 넘어갑시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인 베베르에게 커피를 소개받고 1년간의 러시아 공사관 생활을 통해 커피 애호가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과의 국경에 쌓은 긴 요새로 알려져 있으며 최후의 방어선 넘지 못하는 선을 일컬을 때 쓴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저, 문제가 너무 긴데 한 번만 다시 말해주세요. 아, 트렌치. 네. 트렌치 아니야? 마지노선. 마지노선이라고? 마지노선은 실제로 이 요새를 구축한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고 알려졌는데요. 사실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커피는 일단 제가 안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 쉽게 안 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귤 좋아하시나요?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새콤달콤해 앉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먹게 되는데요. 이런 귤도 하루 권장량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귤 권장량은 몇 개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1개에서 3개, 2번 4개에서 6개, 3번 7개에서 9개. 1번 1개에서 3개. 정답! 예!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미용 노화 예방, 시력 보호 등 많이 먹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당분이 100g당 10g씩 함유되어 있어 당뇨나 기타 성인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9개의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몇 개의 광역시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정확히 알죠. 다섯 개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왜, 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울산 광역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대전 광역시. 여섯 개네요. 그럼 5번 문제 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성 가시고 기차낼 때 골치가 아프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골치란 우리 몸의 어디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진짜. 주관식입니다. 곤란하게 하시네요. 골치가 아픕니다 할 때 어디를 만지면서 얘기를 하죠? 사실 저는 골치 아플 때 엉덩이를 두들겨. 아니 왠지 엉덩이 아닐 것 같아서. 골치 아프다. 왠지 턱일 것 같은데요. 네, 골치는 뇌나 머리꼬리입니다.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다음 문제는 쉽습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적이 없는 인물은 누굴까요? 1번 문재인, 2번 전두환, 3번 문익환, 4번 함석헌. 사실 1번 빼고는 제가 다 모르시는 분이어서. 전두환 대통령 모르세요? 네. 1번? 잠깐만요. 2번이 전두환, 3번이 문익환, 4번. 그 문익환 씨랑 함석헌 씨는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문익환은 목사입니다. 목사. 함석헌은 민중운동가입니다. 사실 목사가 평화상 노벨 평화상을 받기 힘들죠. 3번으로 하겠습니다. 땡! 정답은 1번 문제입니다. 아. 근데 저 그거 알아요. 이건 약간 TMI이긴 한데
문제입니다. 눈앞에 먼지나 벌레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이며 시선 위치에 따라 따라다니기도 하는 이 증상은 무엇일까요? 1번 녹내장, 2번 비문증, 3번 망막박리, 4번 결막염. 이건 제가 앓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1번 녹내장입니다. 2번 비문증입니다. 네. 뭐라고요? 그건 뭔 증이에요 또? 비문증은 날파리증으로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약 10명 중 7명 정도가 경험할 정도로 흔하며 질병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존재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앞장선 독일의 정당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파시스트, 2번 나치, 3번 우스타샤, 4번 악마르슈. 이것도 사실 찍어야 되는 문제 같은데. 보기가 뭔지도 까먹었어요. 다시 말씀. 파시스트, 2번 나치, 3번 악마르슈. 우스타샤가 약간 이름이 예뻐서 우스타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땡! 2번 나치입니다. 나치는 별명이고 스스로를 부른 정식 명칭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입니다. 지금 여덟 문제를 했는데 한 문제 맞추셨어요. 아 맞춘 게 있어요? 네, 아 신기한. 문제 맞추셨어요. 아 귤 문제. 사실 제가 맞춘 문제도 제가 맞춘 게 아닙니다. 제장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제가 실제로 맞춘 문제는 빵 문제죠. 그러므로 제가 정말 무식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